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시,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이유로, 선, 착한 것은, 또는 좋은 것은, 순하게 그것을 쓰고, 순하게 쓰고, 그 말이죠. 순용, 순하게 쓰고, 순용해야 하는, 그런 즉, 재성은, 자, 재성이 첫 번째로 나왔죠. 재성은, 반가워한다. 뭐를? 식신이 상생하는 것은, 식신이 상생으로서 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생관, 관을 생해서 이 호재, 재물을 지키는 것을 기뻐한다. 자, 재성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나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나를 기준으로 나를 생하는 거 뭐죠? 인성이죠. 인생아. 자, 내가 생하는 거 뭐죠? 아생식이에요. 식신 또는 상관. 식신이 생하는 거 뭐죠? 식생재입니다. 그 다음에 재생관이죠. 관생인이죠. 그래서 이런 아생식, 식생재, 재생관, 관생인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아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순용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예시가 지금 재성을 들고 있어요. 재성은 여기죠. 자, 재성인데 재성은 식신으로서 상생한다. 식신이 식생재를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성은 뭘 생해줘요? 관을 생해줘요. 재생관으로. 그런데 관을 생해주고서 뭘 하죠? 관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생관. 관을 생해서 이 호재, 재물을 지키게 한다. 그 말이죠. 재물을 지키게 한다. 그러면 이 재물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재물을 지키는 거죠? 겁재로부터 재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건너뛰면 뭐가 되죠? 아, 극재가 돼요. 내가 재물을 극하기 때문에 극재가 되는데 나와 같은 급이 뭐예요? B급이 있다고 그랬죠. B급. 그래서 나 위에 내 B급 형제들이 와서 내 재물을 축내는 것을 이것을 지켜줄 수 있는 누구예요? 이거를 극하는 거죠? 관극하죠. 관극아. 관은 나를 극을 해요. 그런데 이 B급 있을 때는 관이 또뭘 극한다? 이걸 극을 해요. 형제들을 B급을 극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 내가 나는 이 재성은 순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재성은 식상으로서 생을 해주고 그다음에 재성이 관을 생해 주어서 관이 이 재성을 지켜주는 게이 순용하는 거다는 거죠. 그 예시를 드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고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는데 결국은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는 것은 관성이 비겁으로부터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을 관극아, 관극, 자, 아는 나와 같은 거죠. 비겁은 동격이기 때문에 관이 나를 극하고 내가 나와 형제가 있을 때는 뭐다? 내 형제를 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이 비겁을 극함으로써 재물을 탈취하지 못하게 막아준다, 보호준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자, 관은. 또 이제 두 번째죠. 자, 첫 번째 재물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관이에요. 관은 희, 기뻐해요. 뭐를 기뻐하냐면 투재, 재성이 투출돼가지고 이 재성 있죠 지금. 재성이 투출되어서 이 상생해 주는 것을 기뻐한다. 지금 생의 관계죠. 재생관. 그리고 관은 뭘 생한다고 그랬죠? 인성을 생한다고 그랬어요. 생인, 인을 생해준다. 근데 인이 뭐 해주냐? 이 호관, 관을 지켜줘요. 왜 관을 지켜주냐? 자, 여기서 관을 극하는 거 뭐죠? 관을 극하는 것은 식극관이에요. 자, 식극관 다 아시죠? 이렇게 극을 해줘요. 자, 식극관. 그러면 관을 치는 거 뭐냐면 식상이에요. 또는 상관. 여기에 또 상관 있죠? 상관. 그래서 이 관을 생해주는데 왜 관이 인성을 생해주고 인성은 뭘 극하죠? 인성은 여기서 이걸 극을 해요. 인극식이 돼요. 그래서 인성이 식신을 누름으로써 또는 상관을 누름으로써 식신 상관이 관을 치는 것을 막아주죠.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생생하고 또 생겨주는 것 다음에 다른 것을 그걸 통해서 보호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관성은 재성이 투출되어서 상생해 주는 것, 재생관으로 해주는 것을 반가워하는데 그리고 이 재성, 이 관성은 뭐다? 이 관성은 이 인성을 생인, 인성을 생해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다? 이 호관, 관으로서 인극식을 해서 식극관이 되지 않게 결국은 뭘 지킨다? 관을 지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 또 이제 세 번째가 인성이 나왔죠. 인성은 희, 반가워해요. 뭐를? 관이, 관살이, 이 상생, 생해주는 것을 반가워해요. 그런데 겁재가 이 호인. 자, 인성을 보인다는 거죠. 자, 보면, 자, 인성은, 여기 인성 있죠? 자, 인성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인성은, 반가워하는데, 이 관성, 이 인성은 뭐다? 관이 관생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반가워한다는 거죠. 인희, 인성은 반가워하고, 관살, 이 관은 여기 정관 말하고, 또 칠살은 편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관살이 관생인으로 생겨주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인성은 뭘 생겨요? 나를 생겨줘요. 나를 생겨주는 거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비겁도 생겨주죠. 결국은 어머니에게는 같은 자식인 거니까. 나도 자식이고 비겁도 자식이니까 어머니는 둘다 생겨줘요. 나도 생겨주고 자식도 생겨주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겁재는 이호인, 인성으로서, 겁재가 인성으로서 생겨준다. 인성을 보인다. 그 말이죠. 자, 인성을 극하는 건 뭐죠? 재극인이에요. 그렇죠? 자, 인성을 치는 건 누구죠? 여기 재성 얘기죠. 인성이 재극인을 해요. 그런데 인성을 지켜주려면, 자, 내가 뭐예요? 인성이 나를 생겨주고 나는 뭐예요? 아, 극재로 가죠. 내가 극을 해버리죠. 자, 재성이 재극인, 인성을 치려고 하는 것을 인성이 나를 생겨주고 나는 인성으로도 도움을 받아서 인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 극재 또는 비겁이 재성을 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겁재 또는 여기서 비겁이라든가 겁재가 뭐다? 이것을 인성을 지켜준다. 뭘 함으로써? 재극인. 그러니까 아, 극재. 이 재성을 극을 함으로써 이렇게 극을 해낸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식상이에요. 자, 네 번째 식상은 반가워요. 뭐를? 신랑한 것을 반가워요. 자, 식상이 여기 있죠. 자, 식상은 뭐냐면 내가 기운을 빼서 뭔가를 생겨줘야 돼요. 그렇죠? 식상이 내가 생겨주려면 어떻게 해? 내가 기운이 세야 되겠죠. 어머니가 튼튼해 자식들한테 젖을 잘 먹일 거 아니에요. 지금 식상은 뭐예요? 내가 내 기운을 빼서 생겨주는 거니까 자식들이라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내가 강해야만 돼요. 그래서 식상은 신앙. 어머니가 튼튼한 거. 그래야 젖 먹을 게 많이 있잖아요. 신앙한 것을 좋아한다. 왜? 이 상생. 아, 생식. 이런 식으로 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식상은 또 뭐를 해요? 재성을 생해주죠. 생재. 재성을 생해줍니다. 왜요? 왜? 재성이 생해주고 재성은 뭘 줄게요? 식신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렇죠? 식신을 보여준다. 자, 식신을 극하는 건 뭐예요? 인성의 인극식이에요. 자, 이렇게 극을 해요. 인극식. 그런데 재성은 또 뭐래요? 재극인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식신은 내가 어머니가 왕성해서 식신을 생해주고 식신은 다시 재성을 생해주는데 재성은 식신을 보호한다. 어떻게? 이 재성이 인성을 극함으로써 인극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생과 그다음에 호 생을 해주고 지키고 생을 해고 지키고 이런 이야기로 계속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다 이해되실 걸로 보고요. 자, 이번에는 불선이에요. 불선. 불선은 뭐죠? 착하지 않는 거죠. 좋지 않는 거죠. 불선은 뭐다? 역용지라. 거꾸로 이용한다는 거죠. 역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칠살이에요. 칠살. 칠살은 희, 반가워해요. 식신이 재복하는 것을 반가워한다. 자, 네가 있고요. 아, 생식이죠. 식 있고, 자, 식신은 재성을 극하고,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관을 생하죠. 관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나를 생하죠. 자, 이 관계에서 식신은 뭐냐면 식극관. 한 칸씩 건너뛰면 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이 극을 해요.
이 관에는 뭐가 있어요? 정관과 평관이 있죠. 평관은 뭐예요? 칠살이에요. 자, 이게 칠살입니다. 여기 살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칠살은 반가워요. 식신이 있어서 식극과 또는 식신제사. 식신제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식신제사. 식신이 살을, 제사, 칠살을 극제하는 것을 반가워한다. 그래야만 이 흉폭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식신, 이 제복. 식신은 제복으로서 이 칠살을 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칠살은 식신을 반가워한다. 그 말이죠. 꺼려 하는 것은 뭐다? 재성을 꺼려요. 왜? 자, 이게 날뛰려면 어떻게 힘을 빼야 되죠? 힘을 빼야 되는데 재성은 뭐예요? 생을 해주죠. 그러면은, 관도 생겨주지만 칠살도 생겨주면 더 난폭하게 뛰게끔, 주는 거죠. 예컨대 깡패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활동 자금을. 그러면 더 날뛰겠죠. 그래서 꺼려야 한단 말이죠. 왜? 재성이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물자, 물을 주다, 뭐 그런 것처럼 영양분을 주다 상태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물은 뭐다? 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은 영양분을 주고, 그 다음에 인성은 왜? 인성은 뭘 꺼내죠? 인성은 이 부, 도와주는 거예요. 인성은 도와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성은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도와준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냐? 그게 문제일 거 아니에요. 자, 이 관사를 극을 하는 거라고 했죠? 식신이라고 그랬죠? 자, 재성은 재생관 또는 재생살로 기운을, 난폭하는 기운을 더 키워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자, 인성은 뭐냐면, 인극식으로 뭐다? 이거를 식신을 극을 해버려요. 그러면 식신이 기가 죽어버리면, 식신이 관을 극하는 역할을 못하게 하겠죠. 그러면 이게 더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재성은 이 살을 생해줘서 영양분을 주어서 더 힘이 난폭하게 만드는 거라면, 이 인성은 뭐냐면, 이 살을 제압해주는 뭐다? 식신을 인극식으로 요거를 작용력을 감소시켜버리니까 이게 작용력이,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살이 훨씬 더 날뛰게 되죠. 이런 점에서 이 재성과 인성을 꺼려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상관은, 자, 첫 번째가 칠살이고 두 번째가 상관인데, 상관은 뭐냐면 여기에 식신이 있고 여기가 뭐냐면 상관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상관. 자, 상관은 음양이 다른 거죠. 음양이 여기는 같은 거예요. 양양양양 다른 건데, 자, 상관은 희, 반가워해요. 자, 상관이 나쁘기 때문에 상관을 누르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인성이라고 그랬죠. 인극식. 똑같이 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극식도 되고, 인극상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동급이니까, 같은 날에는. 그래서 상관은 반가운다. 이 패가 뭐냐면 찰패예요. 허리에다가 마패 차고 다니듯이 찰패. 인성. 자, 인성을 차고 다녀요. 그리고 뭐 한다는 거죠? 이 제복. 제복. 뭐를 제복해요? 이 상관을 제복을 해요. 인극식으로. 인극상으로. 그래서 상관은 인성을 반가워하는데, 인성은 뭐하다? 인성을 차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인성은 상관을 제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생재, 재성을 생해준다 그 말이죠. 상관이, 자, 그렇죠? 상관이 식생재로 이게 생해주고 있죠. 생해주고 있어요. 식생재로 생해주고 있어요. 생재 이화상. 그래서 화란 말이 나오면, 화란이나 화란을 나온 말이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 우리 변화할 때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죠? 이건 변화한다는 거죠? 설기한다고 똑같아요. 기운을 뺀다, 그 말이죠. 상관이 뭐죠? 기운을 빼요. 빼가지고 재주를 부려서 뭘로? 재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재, 재성을 생해주는 것은 상관의 역할인데, 이 상관이 자기의 기운을 설기시킴으로써 재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상관은 뭐다? 기운이 빠진다. 설기한다, 그러죠. 우리 설기한다. 설기한다는 것은 화로 보면 돼, 화. 기운을 빼서 부드럽게 순화시킨다고 말하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큰 배가 빵빵한 것은 뭐다? 이걸 누르려고 하면은 반감에서 저기 반발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바늘로 구멍 하나 딱 뚫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람이 쑥 빠진다, 그랬죠? 이게 바로 설기예요. 기운을 빼는 거. 그게 뭐다? 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재, 상관이 재성을 생겨주면서 화하게 된다. 그래서 이 화상, 상관이 화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양인이에요. 양인은 뭐냐면 일지가 월지가 전부 이 일주와 같은 오행이면서 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 양인은 뭐냐면 희 방과후에 뭐를 관살이 제복 관살을 원하 그 뭐죠? 제복을 반가운다는 거죠. 무슨냐면 자, 나가 여기 있어요. 나가 여기 있어요. 내가 나와 같은 것보다 비급이 같죠. 같은 급이고. 그런데 관은 뭐죠? 관극아예요. 그래서 양인은 나와 같은 건데 그 대신 내가 기운이 너무 드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드세 가지고 내가 내그 그걸 주체를 못 하는데 이 양인은 뭐냐면 이 관살 나를 눌러주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내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사람. 관살이 와서 나를 눌러주면 내가 좀, 좀 뭐지? 자기 행동을 좀 조심하겠죠. 그래서 양인은 관살이 제복하는 것을 반가워하는데, 끌이라는 거냐면, 관살이 지, 구, 모, 둘다 없는 거. 관이 있던 살이 있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서 나를 극해 주면 좋은데, 둘다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정관도 없고, 편관도 없어요. 자, 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관을 의미하고, 살은 뭐냐면 우리가 칠살을 말한다. 이거는 우리가 편관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편관 중에서 작용이 나쁜 거. 이 두 글보다 관살 똑같이 뭐야? 관극아. 관극 또는 살은 뭐다? 나를 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개,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지금 이게 내가 너무 힘이 강한 거잖아요. 내가 너무 날뛰는데 나를 눌러주는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두 개가 하나도 없다. 이 정관도 없고 칠살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이것은 기꺼리한다는 거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네 번째가 월급이에요. 월급은 희 방과후에 투간 이 제복. 자 이거는 뭐냐면 관이 자 월급은 뭐죠? 비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겁 내 나와 같은 이극 비견 여기 있죠. 나를 극하는 거 뭐죠? 관극아요. 관이 나를 극하되지만 또 관이 뭐예요? 이 비견급제가 있으면 비견급제를 먼저 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견급제가 있기 때문에 이 투관이 돼가지고 관이 제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이롭다 뭐다? 용제 재성을 생애 용제 재성을 써서 투식 그 다음에 이 식상이 투관돼가지고 이 화겁 기운을 뺀다 그 말이죠. 그쵸? 자 식상이 식상이 뭐죠? 재성을 생해주죠. 식생제로.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식신이 투출돼서 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아, 극제라고 그랬죠? 극제. 내가 극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다? 비겁이 오면 뭐 됐나? 내 밥솥에다가, 내 밥상에다가 수저를 얻는다 그랬죠. 똑같이. 근데 재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와서 나눠 먹으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뭐다? 손을 빌려서 재물을 키울 수 있다 그랬죠. 식당이 바쁜데 형제들이 와서 일도 안 하고 그냥 밥 숟갈만 얹어서 밥만 축 내면은 내 재물이 없어지지만 형제들의 손을 빌려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장사를 하면 더잘 되면 재물이 키워지겠죠. 이때 뭐다? 손을 키우면 된다 그랬죠. 손이 뭐예요? 자, 나의 기운을 빼내는 게 뭐예요? 식상이죠. 형제들의 손 기운을 뺀 것도 뭐다? 식상이에요. 왜? 나와 형제는 동급이니까. 그래서 식상이죠. 이 식상을 써가지고 형제들의 노력을 빌려내서 어떤 재물을 키울 수가 있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용제, 재물을 쓰고 재성을 쓰고 그리고 식상이 투출되어가지고 이 화겁. 화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겁제의 기운을 자 뭐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설기한다고 그랬어요. 설기. 기운을 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겁제와 이 비견이 있는데, 자, 요것의 기운을 쭉 뺀다. 뭐죠? 식상이죠. 그쵸? 그래서 이 식상이 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겁제와 비견의 힘을 부드럽게 빼낸다는 거죠. 그렇죠? 부드럽게 변화하면서 빼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겁제의 기운을 빼내가지고 식상으로, 투출된 기운으로 이제 기운을 주고 식상이 뭐예요? 식생제로 가는 거죠. 차. 이것이 순역. 앞에서 배웠던 건 순이고, 지금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역이죠. 이 순과 역의 지, 대략, 야라. 여기서 좀 자세한 이유가 밑에서 구구절절 설명이 나와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중복하기 때문에 다음에 강의 이해 편을 위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이번에 좀 했습니다. 자,
그걸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